안녕하세요, 로이커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은데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 소리가 영상에 좀 들어가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선택장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군장류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군장류 세팅은, 군장류의 선택과 세팅은 전동건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개인차가 심한, 네, 또 이 주제예요.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본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스타일을 살려서 분장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스트류나 벨트류,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해서 쓰는지 제 장비 위주로, 제 스타일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장류의 선택, 일단은 게임을 주로 뛰시는 경량 세팅으로 해서 나는 게임 때만 그냥 가볍게 세팅을 해서 뛰어도 된다라는 게이머 위주의 이런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증파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고증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는 군장류를 세팅을 해서 실제 게임, 자기가 게임을 뛸 때 이렇게 착용을 하고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고증파는 아닙니다. 고증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세팅을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게이머 위주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게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파우치류나 위치들을 세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세팅하실 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 장비들인데, 일단은 이렇게 베스트류들이 있습니다. 베스트류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제가 세 개의 베스트, 지금은 세 종류의 베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경량 베스트 위주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용, 겨울용 뭐 상관없이 경량 베스트류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제 베스트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부터, 이 베스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이기도 한데요. 가장 경량인, 이 중에 가장 경량인 베스트인데, 크라이 프리시즌 4 에어라이트 모델입니다. 이 각각의 모델들은 제가 따로따로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는데, 일단 그거는 참고, 그 세부 리뷰는 이 녀석들 개개인의 리뷰를 한번 봐주시고요. 에어라이트라는 모델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경량이고, 지금 이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고 SPC라는, 최근에 리뷰한 SPC라는 모델이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요 베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베스트류들을 보면 그때 군장 설명할 때도 드렸지만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면에는 이렇게 슬링을 아예 베스트에다가 세팅을 해놨고요. 이 세팅 방법은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탄창 파우치, 무전기 PTT, 그 다음에 무전기 파우치는, 이 녀석은 이제 사이드에 커머밴드가 이렇게 탄력밴드로만 되어 있어서 무전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뒤 백패널은 뭐 지금 이렇게 하이드레이션 백이랑 시퍼 파우치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제 군장 세팅은 게임 뛸 때 그냥 너무 허전함 없는 정도, 그 다음에 게임 때 그냥 편한 정도로만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라이트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네, 최근에 구매한 TMC SPC 모델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저기 뭐냐 리뷰를 했었는데, 이 녀석도 세팅은 그대로 뭐 비슷해요. 앞에 탄창 파우치, 이 녀석은 그 스피리투스 프론트 패널 뭐 카피로 나온, TMC에서 나온 이 녀석인데, 요즘 제 최애템입니다. 이거 정말 편해요. 탄창도 쉽게 빼고 넣을 수 있고,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요 녀석 좀 마음에 들게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PTT, 그 다음에 수류탄 파우치, 무전기 파우치, 그 다음에 백패널은 GP 파우치인데, 이 녀석도 TMC 겁니다. 백패널 같은 경우에 또 본인 스타일대로, 그 다음에 너무 허전하지 않게만 저는 꾸미고 있는데, 이런 GP 파우치가 가격도 제일 싸고요. 이거 레프리카입니다.
TMC 레플리카인데 가격도 가장 저렴하면서 허전한 뒤 백패널을 한 방에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링을 지금 베스트에다가 바로 결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요것도 크라이 프리시즌 JPC 일반 버전입니다. 2.0 버전이 아닌 JPC 1.0 모델이고 이 녀석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이 크라이 프리시즌 에어라이트 다음으로 오래된 건데 요 녀석도 앞에는 ESS 스택 키 파우치 트리프 키 파우치랑 수류탄 파우치 그다음에 무전기 파우치 뒤에도 GP 파우치랑 하이드레이션 뭐 요거는 그 좀 꾸미기 위해서 드레스업 용도입니다. 뭐 여름에 물을 실제로 넣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베스트 세팅은 고증이랑은 조금 네 거리가 멀죠. 고증이랑은 거리가 멀고 그냥 게임 때 제가 편하게 쓸 정도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베스트 세팅 할 때, 그 다음에 벨트 세팅, 이렇게 군장류 세팅이 중복 투자가 가장 심합니다. 이것도 달아봤다가 또 다른 분들 게임하는 장비나 뭐 영화에서, 그 다음에 또 고증을 조금 따라가는 또 세팅도 할 때도 있고요. 아무튼 중복 투자가 엄청 많은데 이것 또한 게임을 하시다 보면 너무 이렇게 무겁게 세팅을 하다 보면 게임 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고증파 분들은 그게 또 이 분장률을 세팅해서 게임을 하는 게 또 그 재미도 있기 때문에 고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고증대로 세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증을 좀 많이 따라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파우치도 많이 사야 되고 실제로 그 부대 실제 특수부대들이 세팅을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려면 그만큼 많은 이런 부수 기재들을 달아줘야 되고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조금 더 돈이 많이 들게 가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멋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증파 분들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뭔가 있어 보이고 요즘은 또 제가 실팀이라는 미드 드라마 때문에 또 이렇게 장비들을 또 눈여겨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베스트 세팅도 본인 스타일대로 그 다음에 본인이 편한 대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스타일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벨트류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크라이 프리시즌 그 MRB 벨트입니다. MRB 벨트가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이건 TMC 그 론인 TF 벨트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벨트의 공통점은 이것도 그 각각의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안에 이너벨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겉벨트가 찍찍이로 돼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때 심하게 뛰어도 안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벨트를 주로 쓰고 있는데 MRB 벨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가 정말 좋게 썼는데 이것도 보시면 네,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심하게 뛸 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MRB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겉벨트에 겉벨트가 좀 고정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TF 벨트처럼 이 론인 벨트처럼 겉벨트가 이렇게 좀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기류나 이런 그 특히 홀스터 같은 경우에 총기가 좀 무겁게 세팅이 돼버리면 MRB 벨트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약간 이렇게 처지는 흘러내리는 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딱딱한 면이 없기 때문에 MRB 벨트가 저는 장기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은 있어요. 이 골반 부분에 베긴다고 하죠. 이렇게 오래 착용하면 TF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는데 MRB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F 벨트보다는 부드럽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세팅도 저는 두 개 가지고 있는 두 개 벨트 다 비슷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게 벗겨져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에 제가 우수기 때문에 이쪽에는 홀스터를 낄 수 있게 네, 홀스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류탄 파우치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덤프 파우치, 그 다음에 소총 탄창 파우치 하나, 그 다음에 권총 탄창 파우치 더블 피스톨 파우치, 이것도 ESS텍 키위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ESS텍 키위 파우치는 제가 구매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 이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탄창을 넣고 빼기가 가장 편해서 저는 이 안에 카이덱스가 들어가 있는 이 ESS텍 키위 파우치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팀원들 중에도 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MR 벨트도 거의 비슷한 세팅입니다. 이 왼쪽에 그 5.56mm 카이덱스 홀스터를 또 하나 지금 추가로 세팅을 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또 요즘 이제 GDL15 다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베스트에서 탄창을 빼서 결합을 하는 것보다 허리춤에서 바로 빼서 결합을 하는 게 편해서 저는 이 피스톨 파우치 바로 뒷면에 또 5.56mm 한 탄창 파우치를 또 하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초반에 세팅을 해서 게임이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보고 본인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싶으신 그 파우치류를 추가로 장착을 하거나 이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세팅은 본인의 개인차가 또 심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헤비 버전의 베스트를 또 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여러 벌의 베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런 뭐 CPC나 AVS, 뭐 시라스 뭐 이런 베스트들이 여름에는 또 입고 뛰기가 더워요. 그래서 저는 좀 경량 베스트들, 좀 시원한 베스트들, 어차피 여름에 입고 뛰면 더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유들을 쓰고 있고요. 제가 또 체스트 리그 형식의 베스트를 또 안 쓰는 이유가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아파서 덥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 베스트 모양으로 된 베스트를 또 저는 추구를 해서, 이것 또한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군잔중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이제 에어소프트 시작하실 분들이 장비를 초반에 막 다 풀세트로 갖춰서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초반에 갖추고 나오셨을 때 다른 팀원들이 쓰는 장비나 뭐 여름에 또 한번 써보시고 또 이렇게 베스트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거나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초심자분들의 군장 세팅할 때는 뭐 전동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게스트로나 다른 팀 가셔서도 게스트로나 나가셔서 실제 게임을 좀 오래 뛰신 분들이나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군장 세팅이나 조언을 좀 미리 들어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중복 투자가 적어요. 특히 군장류 같은 경우에는 중복 투자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세팅하실 때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 부대원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멋지게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요 베스트에 슬링 장착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 장착하고 있는 슬링이 TMC에서 예전에 레플리카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제 네피엑스 들어갔다가 콘돌에서 나오는 슬링, 원포인트 슬링인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슬링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6만 얼마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요거 살 때는 2만원 돈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 이거랑 똑같은 걸 구하고 싶으시면 지금 콘돌, 네피엑스의 콘돌에 뭐 요 비슷한 슬링이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일단 슬링을 사시면 제가 이 슬링 원본이 없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근데 이 뒷부분을 자릅니다. 슬링 뒷부분을 잘라요.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어깨선을 통과를 시키시고 뒷판 몰리에다가 그냥 묶습니다. 양쪽에 묶어서 이 묶는 부분은 제가 그냥 GP 파우치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세팅은 그냥 기존의 슬링을 이렇게
그 슬링 접합 부위를 좀 펴가지고요, 뒤쪽. 그다음에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길이 조절을 해서 뒤쪽 몰리에다 그냥 묶으시면 돼요. 저도 그냥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너벨트식으로 결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뒤판에다가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제 장비 세팅 위주로, 그다음에 제가 쓰는 이런 장구류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본인 스타일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되는 또 군장 세팅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만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베스트 세팅과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점만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예상과 본인의 스타일대로 멋지게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장류 세팅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멋지게 꾸미셔서 게임 때 멋지게 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왔으니까 또 트레인 영상이 빠질 수가 없죠. 간단하게 총 쏘고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